가네다는 당시 일본 야구 역대 2위에 해당하는 17세의 나이에 프로 첫 승리를 기록했고, 1951년 2년차 시즌에 최연소 노히트 노런, 1957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네 번째이자 최연소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는 등 프로 생활 8년 만에 이미 더는 오를 경지가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성기를 보내던 가네다 마사에치는 1957년까지 김경홍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했는데, 이에 일본 법무성의 반강제적인 조치로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귀화를 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던 그에게 한국어로는 가네다 마사에치를 일본으로 귀화한 개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몸과 심장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라며 생전 한국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일본 야구계의 협조를 요청한 영원한 제일교포들의 우상 가네다 마사에치는 그가 기록한 400승만큼 대단한 기록으로 평가받는 14년 연속 20승이라는 대기록은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천재성과 함께 아들을 안아줄 때도 오른손만 사용할 정도의 치열한 자기관리를 보여준 그가 만들어낸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입니다.